잘 만났네. 야, 너야. 야, 100%, 잘 만났네, 100%. 진짜. 100%. 자,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보세요. 지금 헛다리 짚으신 거예요. 아닙니다. 아니라. 정확합니다. 자, 요것만 좀 보세요. 보세요. 예. 네. 재석 씨. 코 얘기하고 있었어요. 예. 되게 신나하는 거거든요. 왜냐면 재석 씨가 석진이 형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, 그죠? 그렇지 않죠.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놀릴 수 있는 뭔가가 딱 터졌는데 갑자기 우리가 정신이 없으니까 신나니까 네네네네네. 이때 갑자기 식사 소소하지만 여러분과 식사하고 싶네요. 갑자기 아 진짜 이거 진심이었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혼란하는 틈을 타서 갑자기 민트 초코 여러분 좋아하세요? 자신 있게 던집니다. 야 이 자식아! 왜 이 자식아? 왜 이 자식아? 민트 초코란 얘기를 네 입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. 왜 들어? 요즘 민트 초코가 민초 단위냐 반민초 단위냐가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의 화두에 오른 얘기 아닙니까? 나 그건 모릅니다. 근데 갑자기 왜 민트 초코 얘기를 했냐고요? 민트 초코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? 왜? 아니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를 좀 던지고 싶었어요. 왜요? 아니 얘기했잖아요. 미션이기 때문에요? 아니 미션이 아니죠. 전체적인 그 채팅방에서의 흐름이 꼴보기 싫었다고나 할까요? 그 몇 사람이 줄에 나가는 그 모습. 그 모습이 너야.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. 그런 모습이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어, 그냥 한 거예요. 그런 모습이 그냥 너인데. 그냥 한 게 이상하잖아. 원래 그냥 안 하잖아요. 꼴 보기 싫어서 한 거라니까요.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 유재석입니다. 이게 너 같냐? 아 그리고 나 지금 양반이 뭐 지금 자격증 갖고 지금 취조하는 거야? 이따 자식. 어? 아 자식이라니. 이따 자식. 아니 약해 빠져가지고 이거 손 이렇게 하고. 그건 맞아. 예. 네. 아 그러니까 힘으로 하지 말라고요. 그 오빠가 생각하는 마편은 누군 거야? 난 지금 지석삼 씨인 줄 알았는데 지석삼 씨는 아니야. 아니야. 아 그럼 지금 근데 아, 얘 세찬이. 아 갑자기 나로 돌리네. 오케이 오케이. 예예. 예. 오케이. 아니 근데 얘일 수도 있어. 왜냐면 얘도 가장 활동을 많이. 아니 얘는 진짜. 나 솔직히 세 명이. 아니 진짜. 너 활란기 미치겠다. 야, 아니 근데 진짜. 야 하정우. 홍조 씨. 너. 얘 이상해요. 똑같다. 자 어차피 양세찬이 이쪽 밀고 한다고요. 밀고 100% 해. 아. 어차피 양세찬이 이쪽 밀고 한다고요. 밀고 100% 해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뭐 맞네. 당황했네. 너도 맞잖아. 빨리 얘기해봐. 전 아니야. 어차피 그래, 그쪽에서 이쪽 밀고 한다고 우리 또 가면. 형 봐봐요. 내가 그 카톡방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옛날 얘기를 하잖아. 사진 올리고. 왜냐면 사람 그래서 자기의 패턴으로 간 거야 일부러. 뭔지 알지? 예전에 내가 이랬으니까 오케이. 내가 너무 말을 안 하면 의심을 받아. 나는 최대한 참여하고 패턴을 막 가지고 움직이는 정확해. 너무 깜짝 놀랐을 걸 지금. 조금만 침착하게 아, 얘기해 보자. 조금만.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이것만으로 티가 나. 마피아인 게 조금만 침착하게 얘기해 봐. 아니야. 그러니까 밀고 하시라고요. 아, 나 미치겠네. 자, 보십시오. 밀고 마피아는 10만 원 획득 되는 게 낫겠죠? 그지 그지. 그죠? 밀고 하는. 침묵한 마피아는 야. 100만 원 차감이에요, 이 사람아. 야. 너 살려줄 때 메뚜기 너 살려줄 테니까 알았어. 아니가 나는 아닌데 이 사람들 진짜 미치. 자 명확한 룰을 위해 앞으로 모든 미션은 한 방에 마피아 딱 한 명씩 있습니다. 즉 이쪽 방에 마피아 하나 저쪽 방에 마피아 하나 있는 거예요. 즉 이쪽 방에 마피아 하나 저쪽 방에 마피아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밀고 마피아가 아니면 밀고 하면 이상해지는 데니까.